제일 위에 보시고 계시는 게 이제 K14 저격 소총으로 저희 군에 제식되어 있고 볼트 액션식 지금 저격 소총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소총이 7.62mm 세미오토 그러니까 반자동 저격총이고요. 실제로 그 저격 명중률이라든지 운용 편의성에서는 K14도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운용성이 좀 더 편리하고 다양한 부대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유용하게 제가 사용하기 위해서 반자동 저격 소총도 자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12.7mm 대물 저격총으로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 총기입니다. 실제로 12.7mm는 현재 전장 상황에서 장갑 차량을 상대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제품들이 해외에서도 개발되고 있고 판매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러한 시장 상황에 맞추어서 좀 더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체 풀 라인업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향후에 이런 저격소총 분야에서도 기술력을 좀 더 축적하고 있는 목적으로 대중물 저격총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자동 소총을 기본으로 제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동 방식이 기본적으로 가스 작동식이보다는 리코일 방식의 리코일 방식이 이제 이러한 코일 스프링을 사용해서 총열이 주퇴되는 형태의 리코일 방식의 소총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2.7mm의 경우에는 반동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스 작동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밀폐형 구조 아니면 볼트 액션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충격이 전반적으로 사수의 어깨에 전달되면서 사수의 인체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가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소구경 7.62mm 이상의 중구경 이상의 구경을 사격할 때는 이런 리코일 방식을 전반적으로 많이 필연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구경 40mm라든지 아니면 K1A 105mm, 120mm 같은 중구경이나 대구경 전차포나 포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리코일 방식을 사용해서 반동을 줄이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2.7mm도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런 리코일식 그리고 재태기를 사용해서 충분히 반동을 줄이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격소총 분야도 마찬가지 앞으로 계속 저희가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서 지금 현재보다는 좀 더 좋은 제품으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역시 S&T 측의 설명과 제가 직접 총기를 만져보고 느낀 점을 토대로 부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아덱스에서 S&T가 선보인 신규 라인업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게 본 부분이 이 저격총 라인업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볼트 액션 저격총인 K14를 비롯하여 반자동 저격총인 STSR-23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했고 저 역시 기대했던 12.7mm 50BMG 탄을 사용하는 반자동 대물 저격총 STSR-20까지 이로써 S&T도 이른바 저격총 풀 라인업을 확보했다는 점이 감개무량합니다. K14야 워낙 잘 알려진 저격총이고 저격총 풀 라인업을 갖추었다는 점을 선보이기 위해 같이 전시된 느낌이라 이번 설명에서는 제외하고 먼저 반자동 저격총 STSR-23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STSR-23은 AR-15 플랫폼을 이용해 만들어진 반자동 저격총입니다. 당연히 가스 작동식으로 작동되며 사용하는 탄종은 7.62mm 나토탄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AR-15 반자동 저격총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S&T 특유의 디자인 요소가 별로 보이지 않아 아쉽긴 하지만 대부분의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이라면 드디어 AR-15 플랫폼을 활용한 반자동 저격총이 나왔다고 환영할 것 같네요.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S&T는 새로 만든 총기들에서 K2 플랫폼뿐만 아니라 AR-15 플랫폼을 활용한 제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형상에서 많은 개량이 있었던 STC-16도 그렇고 지금 보여드린 STSR-23도 AR-15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소총들인데 어쩌면 앞으로 K2 플랫폼을 활용한 총기들을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K2 플랫폼의 진화를 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K2도 많은 개량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다시 돌아와서 무게는 6kg 정도로 들었을 때 묵직한 감각이 들었고 전장은 K14와 거의 같은 1200mm이며 총열은 24인치와 20인치가 있습니다. 직접 사격해보거나 운용에 대한 평가가 나온 것은 아니고 MOA가 어느 정도 나온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전반적인 스펙이랑 구성이 반자동 저격총이 요구하는 스펙은 다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볼트 액션 저격총보다 더 범용적으로 널리 사용 가능한 반자동 저격총이다 보니 실제 최종 사용자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개량하면서 실제로 군에 도입되어도 손색 없는 훌륭한 반자동 저격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자동 대물 저격총 STSR-20을 두고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한국형 바렛이라 불러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일단 외형에서부터 상당히 닮아있고 발사할 때 후퇴했다가 전진하는 주퇴 총열이나 쇼트 리코일 작동 방식 등 여러모로 바렛이 많이 떠오를 만한 반자동 대물 저격총입니다. 전장은 1,400mm 정도에 총열은 29인치라서 일단 사이즈에서부터 압도적인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데요. 전시장에서 직접 만져보고 들어볼 수도 있었는데 무게가 상당해서 스펙표를 보니 무려 14kg 정도의 무게로 이 역시 바렛과 거의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총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서도 대물저격총이 생산되는 것을 기대한 이유는 엄청난 사거리와 벽 뒤나 얇은 장갑 차량도 관통 가능한 강력한 위력 때문일 텐데요. 사실 이런 특수한 대물저격총의 수요가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도 개발했다는 것이 꽤나 놀랍긴 합니다. 아무래도 수출 쪽에 더 비중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총기답게 성공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앞으로 검증되어야 하는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로써 SNT도 대부분의 스나이퍼 라이플 라인업을 갖추긴 했지만 러시아의 DBR-10 같은 소음기가 장착된 근중거리 아음속 저격소총도 하나쯤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